팍팍한 한국 생활에 염증을 느끼거나 더욱이 호주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요. 복지 천국이자 아름다운 해변 라이프, 그리고 언제든 캥거루와 아이 컨택할 수 있는 호주의 매력에 푹 빠져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데요. 호주는 정말 이민자들에게 지상 낙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옛말, 더 이상 이민 천국은 아니랍니다. 호주 이민을 한 블로거 중 호주 이민의 세 가지 조건으로 돈, 영어, 기술,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천국의 나라다라고 할 정도였다죠. 호주 이민이 힘든 이유, 일단 아무나 이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특히 로또 당첨만큼 따기 어려운 영주권은 작게는 3, 4년, 많게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정도라죠. 호주는 이민자의 최우선 조건으로 일단 자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원한다 하는데요. 호주는 우리나라의 40배에 가까운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약 2,200만 명 정도로 워낙 인구가 적은 만큼 기술자도 부족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민 희망자는 우선 자신의 직종이나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호주의 기술 이민 대상 직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기술도 자격증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호주 이민에 대한 마음은 꺾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고소한 식구에서 깨알 정보 하나 드리면요. 호주에는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TAFE라는 독립교육기관이 있는데요.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의 줄임말로요. 호주의 직업교육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TAFE의 교육기관은 3개월에서 3년까지로 식이공학과 같은 보건 계열부터 요리, 자동차 정비, 동물 케어, 아동 보호 등 꽤 다양한 학업 분야가 있고요. 과목을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시겠지만 바로 직업 전선에 투입 가능한 교육 과정들이고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용접학과인데요. 용접사가 각광받는 이유, 호주는 막대한 광물 자원과 석유 자원에 비해 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인 용접사들은 실력이 뛰어나 마치 스포츠 종주국 출신의 선수처럼 인식된다죠.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한 해 연봉이실 텐데요. 고기능 용접사의 경우 연봉이 10만 호주 달러, 한화로 약 8,600만 원을 훌쩍 뛰어넘고요. 추가로 2014년 7월 기술 이민 직종 리스트에 추가된 직업 중 벽돌공의 경우는요. 호주에선 고소득 직종 중 하나로 일당을 쌓는 벽돌의 개수에 따라 계산한다는데요. 하루 1,000개를 쌓는 조건일 경우 벽돌 한 개에 2호주 달러로 하루 일당으로 약 172만 원을 부르기도 한다죠.